이제 견주가 미용을 맡겨놓고 미용 사업에 버리고 간 거예요. 버리는 데가 병원, 미용실, 호텔. 얘가 어디가 아프다고 입원시켜달라고 하거나 병원에서 하는 미용실도 있거든요. 그런 미용실에 맡기고 안 찾아가고 번호 없애고 이러시는 견주분들이 굉장히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. 흔했던 일이라고, 슬프지만 흔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안 찾아가면 15호소에 넘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돼서 그냥 버려진 거죠. 그래서 보호소로 오게 된 거죠. 신우가 안타까운 거는 저희 쪽에 와서도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. 주인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문만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,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은 주차장에서 탁 시동 끄고 문을 딱 닫는 소리만 나면 전부 일어나서 문 쪽을 향해서 보고 있어요. 신호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. 그래서 그 사람이, 모든 아이들이 바깥에만 보고, 출입구 쪽만 보고 있어서 친호가 사람이 지나갈 때 공을 물고 사람만 쳐다보려고 하고 밖에를 보고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. 나 좀 바라봐줘, 나 좀 만져봐줘, 나 좀 꺼내줘, 나 좀 마당놀이 해줘, 이런 표현이죠.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, 그리고 살짝 기다려주는 여유로운 마음만 있으신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신호 품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한테 와서 뽀뽀하고 정말 애교도 많은 아이예요. 근데 저희가 이제 보호소는 사실 아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면 좀 푹 자기도 하고 엎드려 있기도 하고 쉬기도 해야 되고 좀 조용하게 좀 지내야 될 텐데, 사람이 지나가면 짖어야 되고 또 다른 아이가 마당놀이 나가는 타임이면 복도를 지나가니까 또 일어나서 짖어야 되고, 나는 쉬고 싶은데 그 아이들의 짖음 소리 때문에 10분 이상 누워있지를 못해요. 그래서 저희, 특히나 저희 노견 보호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30분 이상 좀 꿀잠 좀 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거든요. 친호는 딱 바라는 게 저는 한 가지예요. 가족을 만나서 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에서 친호만 사랑한다고 쓰담해 주고, 특히나 공놀이 좋아하니까 친호만을 위한 공놀이, 그다음에 가벼운 산책, 이런 것만 좀 해주시면 친호로서는 정말 더 이상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. It takes time to get it right. Sleepless days and nights. We just need a little more. Just a little time. For you and I. So stay a bit longer. Just a little time. For you and I. 유기동물을 부탁해.